입법규, 임의법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자, 거기 적법성 가시면 의를 보시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목적의 적법이라는 것은 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고 이번에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반면에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사회질서에 관련 없는 규정은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갖고 있죠. 법은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 말은 그에 주로 강행 규정에 초점을 맞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사법적 이야기보다는 뭐예요? 공법적 이야기에 친숙해 있다는 얘기죠. 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법을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법은 뭐하고 뭐로 나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법은. 그러면 여기다 부동산자를 붙여봐요, 여기다가. 제목이 뭐죠? 그럼 여기다 붙여봐요, 여기다. 뭐죠? 자, 2차 감옥에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까? 네? 자, 1차 감옥에 부동산 사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차 감옥에 부동산 사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뭘 근거로 있어요? 네. 그럼 책 제목이 뭐죠? 이 제목을 부동산 사법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법 이게 한번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2차 감옥 비교가 되잖아. 1차 감옥에 뭐가 있고요? 부동산 사법이 있고 2차 감옥에 공부 있으면 이게 뭔가지 이게 글자가 이렇게 뭐 감이 오는데 민법이라니까 헷갈리죠. 그 이유는 민법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민법전은 있다고. 근데 부동산 공법전은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어요. 부동산 공법은 소유권을 규제하는 몇 가지 법률을 모아놓고 거기다 타이틀을 뭐라고 적은 것 뿐이야. 부동산 공법이라고 적어 놓은 것 뿐이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단행법전은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민법전은 단행법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법의 말을 안 씁니다. 법전 그대로 뭐야? 민법이란 말을 써주는 거야. 대충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적 사항은 주로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겠지만 이 사법의 내용은 강행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도 있다?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왜 임의 규정을 알아야 됩니까? 자, 거기 임의 규정, 거기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있죠. 그 임의 규정 3번 우측에다가요. 자, 이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특약. 특약. 이란 말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달리 특약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규정은? 근데 무슨 규정은? 조문의 강행 규정인 것은 당사자가 달리 정해서 특약을 정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만 무슨 규정은? 그 조문과 달리 정해서 특약을 달아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돼? 미래의 중개학자 여러분은 뭘 잘 달아야 돼? 아니, 특약을 잘 달아야지 그게 유능한 중개업자지. 뭘 잘 달아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앞에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고 가는 손님 잡아가지고 이거 중개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뛰어넘겠습니까? 뭐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잘 달아서? 특히 큰 거래일수록 뭐가 중요하다? 특약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야. 내가 매도인 입장에서 중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입장? 매수인 중개하는 건지 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럼 내 의뢰인을 보호를 해야 다녀야 돼. 근데 법적 지식이 없으면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쫓아다녀요? 수수료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볼일 가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뭐입니까? 가만히 있어. 돈이 뭐예요? 돈이. 돈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쫓아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하십니다. 미래는 뭘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뭘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법 테두리 아래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뭘 더 하셔야 돼요? 중개업 자격증 따신 다음에 또 모두 공부해야 돼. 네? 경매 공부도 따로 하셔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경매는 법적 테두리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범위가 설정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럼 경매 공부할 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이때 민법을 튼튼히 해놓으신 분들은 경매 공부할 때도 뭐야?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다가 합격하신 분들은 경매 가서 또 뭐야? 그 머리도 쥐가 납니다. 자, 다시 갑니다. 4번 민법은 거기 무슨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달리 정해서 특약 달아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무슨 규정은? 달리 특약 정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끔 계약을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의 규정은 신경 쓸 거 없죠. 시험은 무슨 규정 내겠어? 강행 규정 내겠죠? 자, 강행 규정 유형이 있습니다. 건너가시고, 자, 3번에 보시면 강행 규정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란 말입니다. 지켜야 돼. 자, 그런데 거기 효력 규정 들어가면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에 2번 있어요. 효력 규정을 뭐하면? 위반하면 행정상 제재는 물론 사법상 효력도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하면 벌칙도 받고요. 그럼 뭐요? 효력도 없다고 돼 있죠. 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자, 왼쪽 그냥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럼 여기 디귿에 디귿만 별표하세요. 디귿만. 디귿이 뭐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중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위반하면 벌칙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 사법상 효력은 뭐하다? 유효.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유효와 무효 차이점이야. 그러면 단속 규정 예를 보게 되면 거기 식품위생법이란 말이 있어요. 위반해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경우 뭐가 음식점 주인은 제재 받겠죠. 벌칙 적용 받을 거란 얘기야. 그러나 뭐가 음식점 주인이 그 물건 판 거 있잖아. 음식물 판매 행위는 뭐하다? 유효한 거니까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 예를 가장 간단한 예고 그러면 강행법규는 다시 무하고 뭐로 나누는 거야? 응? 강행규정은 무하고 뭐로 나눈다?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규정 나눈다는 얘기야. 그러면 효력규정을 만약에 뭐하면? 위반하면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규정은?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처벌받은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지 이건지 법조문이 확실하게 적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지 이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만 받아야 돼요? 이건 받아야 되겠지. 근데 가끔 보면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알파를 더 주겠다. 알파를 뭐예요? 그래서 알파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정수료 알파인데 이 알파를 만약에 1억을 더 주겠다 약속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중개업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서로 다르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 수수료 플러스 알파 했을 때 그 규정을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중개업자는 수수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요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게 자기한테 유효한 거야? 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예? 단속 규정이다. 그럼 중개업자는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은 받아. 근데 처벌은 받지만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 1억 주기로 한 약정은 뭐 한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럼 뭐는 받으나? 남는 게 있어 없어? 돈이 남잖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중급자 너무 많은 뭘 가져가니? 이 알파는 뭐다? 주기 싫으니까. 소비자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뭘 받아야 되고 처벌 받아야 되고 이것도 뭐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서로 상반된 얘기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뭡니까?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할 것 같아요? 아까 봤잖아.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봐요? 아니 강행규정은 맞는데 효력에 들어가 있어 단속에 들어가 있어? 아니 뭐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어? 여기다 효력 규정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근데 과거의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과거의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판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다? 그러면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나중에 중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와서 뭐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팔아주시면 급행료 드려서 수수료에 500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딱 정색을 하고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중개 수수료 플러스 알파 약정은 무슨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 아니고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왜? 알았습니다 해놓고 가만 나중에 주면 뭐하고? 받고 안 주면 말하면 뭘 못하는 거지. 말 벙어리 되는 거지. 근데 소비자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무슨 규정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무슨 규정이야? 그럼 여기 아까 1억이라고 그랬죠?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아니, 줬다 뺏는 놈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그래. 뭐 했다고요? 그러면 주기 전이면 뭐 하지 마라. 주지나 말지. 뭐 해놓고? 1억을 줬어. 그럼 주는 거 받을 기분 좋지. 옛날 1억이면요. 옛날에 007 가방 하나야. 10,000원짜리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1억 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돈을 받는 순간 이게 갖고 있는가? 그 순간 싹 없어져. 돈이 소중히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있어? 아니면 바로 나가. 쓸 일이 생기거든. 1억을 받았어. 다 뭐 했어? 썼죠. 근데 얄밉게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 제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처벌은 처벌 들어받고 돈은 뭐야?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뭐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거 아직 타당성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는? 적법성 얘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디귿에다가 별표하셨죠? 거기다가 뭐 오른쪽에 상관없습니다. 자, 수수료 플러스 알파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수수료 플러스 알파. 몇 페이지? 39페이지. 가로 3번에 2번에 디귿 있죠? 수수료 플러스 알파. 어디요? 효력 규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넘기셔가지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자, 단속 규정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거기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판례 사례 1번에 1번 있죠?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이 있죠? 그것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판단한다. 다음에 2번에 1번 있죠? 방금 했던 거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한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무효. 그래서 두 가지를 반대 표시하세요. 그러면 1번에 1번은 뭐죠? 중생등기. 무슨 등기요? 다음에 2번에 1번은 수수료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단속 규정 경우도 있고 효력 규정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2번에 1번 있죠? 네? 그 1번을 맨 밑에 4번에 3번으로 연결하세요. 2번에 1번을 갖다가 어디로 연결한다? 4번에 3번으로 연결하시라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 줬다 뺏는 게 가장 기분 나빠요. 아, 주지 말든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알파를 지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야? 줘놓고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러면 거기 4번에 3번 읽어볼게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아직 뭐하기 전이라면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이미 이행을 한 후라면 급부한 것은 무슨 이득이 돼서 부당 이득이 돼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수수료 플러스 알파 있죠. 주기전이 줄 필요 없지. 근데 이미 뭐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타당성 무효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아까 얼핏 얘기했었지. 그러면 41페이지에 4번 타이틀 제목이 뭐죠? 사회적 타당성 있죠. 그 위에다가 아니 옆에다가 점점점 가장 대표 도박빚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야. 수수료 플러스 알파하고 도박빚은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까먹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뭐야? 이쪽 얘기죠. 네? 이거 지금 무효 얘기인 겁니다. 무슨 무효하고? 무슨 무효하고요? 적법성 무효하고 무슨 무효? 이 대표를 지금 뭐 한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둘 다 무효라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같지? 아니 같잖아 글자는. 근데 차이가 뭐냔 말이야 차이가. 차이가 뭐냐고요? 이거란 얘기야. 몇 줄 한 얘기야? 그 103조 밑에 박스 돼 있잖아. 제목이 뭐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러니까 타당성 무효는 몇 줄을 적용받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이건 돈을 못 받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럼 보세요. 아까 의사 능력 없는 것하고 행위 능력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비교한 거야? 의사 능력 없는 것은 이건 무유란 말을 쓴 거고 이쪽은 그래서 비교한 거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해볼게. 적법성 고장 생기면 무효. 단속 규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규정 얘기하는 거야? 적법성에서 효력 규정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없어도 뭐다? 무효. 그러면 같은 무효니까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만 무효이지만 차이가 뭐다? 차이가 뭐라고? 이미 뭐한 경우? 이미 뭐한 경우? 지급한 경우. 몇 조 때문에? 이쪽은 반환 받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거기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성, 무슨 성? 타당성. 아까 그런 얘기 있죠. 담배 사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등록 도매업자나 지정 소매업자가 그 담배 인상공사에 돈을 주고서 담배를 살 거 아니야. 그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자 아닌 자가 뭐 한 거야?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야. 그 지금 법을 위반했겠지. 그럼 처벌은 받지.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에서 판례는 물어보지 않고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하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끌려 들어가면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용어가 선택되잖아요. 지금 적법성 무효는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몇 조 무효로 들어가면 103조 무효일 때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라?
적법성과 무슨성. 그게 지금 42페이지 제가 거기다 갖다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48례 있잖아, 여기 제목이. 8례 사례가 뭐라고요? 적법성 요건과 무슨성? 구별하란 말이야. 그러면 적법성 걸리면 무효고 타당성도 무효인데 차이점은 뭐다? 746조. 처음 보는 단어야. 뭐 불법 원인 급여 적용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점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의사 표시 하나 가지 남았어. 기둥 세 가지거든. 그래서 오늘 기둥 두 가지만 한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냥 좀 힘들더라도 건너가시고 요거는 가서 꼭 연습해 두기.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행위 무능력자. 취소 깔고 들어가면서 의사 능력 있다 없다 따지란 얘기야. 됐습니까? 네. 참아내느라고 고생들 하셨어. 너무 힘드셨어요? 네? 워밍업 하는 거예요. 워밍업. 프린트물 잊어먹지 마시고요. 네. 오늘 잘